안녕하세요. JP박스의 JP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신발은 바로 여기 보시는 바로 이지부스트 350 V2 이자이언이 되겠습니다. 요 이지 350 자이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두 달 전부터 나오네 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가 드디어 7월 달에 발매를 했고요. 이지부스트 35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색깔레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올해 초까지 엄청 많이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최근에는 이지부스트 350 발매가 조금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존에 나왔었던 이지부스트 350 V2에 조금 인기가 없었던 모델들의 리셀가도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구매하신 분들은 아마 잘 구매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컬러웨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난하게 이번에 뽑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제품입니다. 이 컬러에 대한 이런 많은 호응과 수요의 반응이라도 하듯이 일단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만 좀 넘치는 분이었다면은 아마 쉽게 한두 족씩은 다 구매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이지부스트 신발들이 굉장히 구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매수를 굉장히 좁게 풀거나 샥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뭐 바스켓볼이라던가 700V3라던가 그 폼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지부스트 신발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자이언은 굉장히 수량이 많이 풀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신발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면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지부스트 350 박스에서 볼 수 있는 350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옆면에는 이렇게 부스트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이즈표를 보시면 사이즈는 저는 반업해서 US 8 사이즈, 260 사이즈를 구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신발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네요. 그 다음에 신발 이름 같은 경우에 위에 보시면 자이언이라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이언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한국 정식 발매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시온이라고 발매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왜냐면 일단 바이블에서 왔어요. 이 신발도 최근에 카니에가 제가 계속해서 이제 리뷰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니에가 그런 크리스찬적인 회심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신발의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바이블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이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의 그 산 이름입니다. 시온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크리스천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다 붙인 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름에 있어서 사실 조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영어 표기는 이제 Gion입니다. 자이언티의 그 자이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온이 맞고요. 근데 요 신발의 스펠을 보시면은 Zion이 아니라 Zion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니의 예의 Y, 그 다음에 이지의 Y를 뜻하는 그 I를 Y로 바꿔서 똑같은 발음인데 스펠을 다르게 함으로써 뭔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Y를 넣음으로써 뭔가 이지의 아이덴티티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얘기를 보통은 많이 안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카니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발을 열어서 같이 한번 신발의 디테일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속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갱지 있고요. 요 신발 이지부스트 350 V2 자이언이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꺼내 봤습니다. JP박스 채널에서 이지부스트 리뷰는 일단은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냥 채널명을 JP박스가 아니라 JG박스라고 불러야 될 만큼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컬러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쿠앤크 느낌이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패턴은 일단은 기존의 스태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노이즈한 무늬 있죠. 지지직거리는 그런 노이즈한 무늬. 하지만은 요 신발이 인기가 좀 많았던 거는 최근에 나왔던 이지부스트 350 V2 신발들이 컬러가 일단은 좀 너무 화려하던가 조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컬러는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조금 어두운 진짜 좀 오레오 느낌 나는 좀 까무잡잡한 그런 노이즈한 무늬가 들어가 있다면은 까만색 띠 부분 위로는 보시면은 살짝 이런 쑥색, 녹색깔 느낌으로 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디테일을 조금 체크하시라고 좀 컬러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신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많은 분들 말씀하시기로는 이지부스트 V1의 그 터틀도브 컬러를 조금 닮아서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컬러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지부스트 350이 많이 나오던 그 텐션이 조금 떨어져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많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요 검정색 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하얀색 띠가 나와가지고 안에가 투명하게 비쳤는데 이걸 이제 검은색으로 해버리니까
안에가 비치지도 않으면서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되고, 근데 이제 포인트 되는 컬러가 뭐 여기가 야광이나 핑크나 노랑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인기가 100% 없었을 텐데, 이제 이 검은색으로 무난한 게 이제 좀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스티치인데요. 요번에 보니까 스티치가 요번에도 조금 신기하게 좀 다르네요. 이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등에 스티치를 보시면은 기존의 이지부스트 350 V2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X로도 돼 있고 좀 굵은 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가운데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엔 앞코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얇은 실들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까만데 가운데 줄 하나 이렇게 올라간 거 있고, 그 옆으로도 이렇게 박음질 처리가 들어간 거. 그래서 이게 스티치가, 난 이런 스티치는 지금 요번에 처음 보는데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좀 티 안 나게 얇은 실로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고 거의 이렇게 스티치가 티가 안 나게 이렇게 박음질 처리를 한 게 차라리 V2에 그 맨 처음에 조금 지그재그하고 좀 자연스럽게 굵은 실로 한 거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지부스트 350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보는 부분이 요 뒤에 그 끈 고리 있잖아요. 그 스트랩, 그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신발은 그 스트랩이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좀 있는 게 더 낫긴 난데, 또 신다 보면은 이거 있으나 없으나 사실 별로 잘 못 느끼고 티도 별로 안 나가지고, 내가 이지부스트 350을 사야겠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지부스트 350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컬러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컬러웨이가 기존에 나왔던 막 야광 들어가고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톤이 일정해가지고 좀 무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창 보시면은 기존 우리가 보던 그런 크림 컬러, 그 다음에 아웃솔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검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컬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봤던 이지부스트 350 V2 신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솔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무난한 살짝 회색빛이 도는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아디다스 그리고 불꽃 마크 이지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프린팅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신발은 사이즈감은 일단 US 8 사이즈, 저는 반업을 했고요. 반업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굴이 좀 있으신 분들은 1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뒷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컬러감은 굉장히 무난한데, 신어보니까 상당히 요 검정색 요 띠가요 굉장히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네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착화감은 뭐 일단은 이지부스트 350의 착화감이 맞는데, 조금 저는 이게 조금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지부스트 350 많이 신어봤는데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가 조금 낮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 복숭아뼈 아래로 유독 조금 낮은 느낌이 드는데, 개체 차이인지 어쩐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컬러웨이라던가 이런 거는 일단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어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지부스트 350 V2 자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근데 이지부스트 35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던이랑 비슷하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신발이기 때문에 좀 많은 디테일들을 뭐 얘기하는 건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름에 대한 제 생각이라던가 그 다음에 스티치가 조금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컬러웨이 전체적으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신발을 사실 3족이나 구매를 다 했습니다. 뭐 당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죠, 제가 라프를 저 넣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최근에 요 신발 나왔을 때 시간이 제가 거주하는 곳 기준으로 새벽 4시에 나왔거든요. 뭐 JD스포츠라던가 그다음에 딕스 그다음에 이지서플라이닷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저는 미리 아디다스 이제 미국 아디다스 공홈에다가 라플 제 거랑 그다음에 와이프 거 하나 넣고 그다음에 엔드에다 그냥 제 거만 하나 넣었는데 세 개가 다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잤다, 이지서플라이닷컴 못 먹었다 이랬는데, 막 문자가 막 오고 막 카드가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 뭐야 이거 반대 계속 빠져나가고 보니까 아디다스가 두 개, 그 다음에 엔드가 하나 해갖고 라플른 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엔드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가지고 리셀 프라이스로 좀 발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신발을 이제 이지가 발매가 220불이잖아요. 280불인가 290불 정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일스 기준으로 리셀가가 그 정도, 제 사이즈 기준으로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물량이 많이 났으면 리셀가가 떨어졌으니까 요 신발 별로네, 사실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은 좀 좋지 않은 접근 방식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발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난한 컬러고 인기가 많고, 기본적으로 발매가 이만큼 많이 나올지 몰랐을 때부터 사람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인기
인기가 계속해서 많을 겁니다. 그 말은 리셀가가 물량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리셀가는 분명히 오를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지부트 350을 내놓는 이런 발매 기간들을 봤을 때 작년처럼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은 컬러웨이를 발매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이지부트 350이 이렇게 안 나온다면 이 신발은 분명히 리셀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나중에는 더 구하기 힘든 신발이기 때문에 이지부스트를 꼭 신어보셔야겠다, 그리고 이지부스트를 정말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지부스트 350 V2 자이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